지금부터 2020년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경제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부처무 보고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.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천되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. 지금 대한민국 금융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. 보다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, 금융의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예, 보시는 분들이 발언을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잘해주셔서 활기를 띠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예. 예. 아니 근데 아까 누구야? 김동윤 대표인가? 제 얘기 예. 상장까지 하신 거예요? 예. 오. 핀테크 얘기 처음 나온 게 2014년이거든요. 그때 제가 담당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생태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결국은 그 핀테크가 됐든 기업이 됐든 생태계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다 결국은 금융기관의 혜택을 보는 거니까. 그 이제 그 혁신성장 이 도메인에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스마트웹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면 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뭐 성장지원펀드나 이런 데서 조금 백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검토를 저희도 해보고 있어요. 이제 투자를 받고 성장하려고 보면은 교육이라는 도메인을 좀 깊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은 뭐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그러는데 비판은 우리가 감내할 테니까 앞으로 갑시다. 토론하고 또 그 생각들을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듣기도 매우 좋았고 저도 여기서 그 새로운 생각이나 정부의 방침 그리고 그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서 듣게 돼서 기존의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보다는 훨씬 더 생동감이 있었고 배울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정부에서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꼈고요. 말씀해주시는 대로 정책 방향대로 정말 잘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